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Fast Fire, Fast w a r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방 소도시에 공연 중인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공연 중인 연극에 주인공이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출연자가 무대 뒤로 뛰어내리면 음향효과를 맡은 아가씨가 물통으로 첨벙 어, 이런 효과음을 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밤 공연에서 효과 담당이 연출자의 신호를 놓쳤어요. 그래서 천봉 소리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현경이 뛰어 내렸는데 천봉 소리가 나야 되는데 천봉 소리는 안 나고 쿵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순간 이제 죽음 같은 정적인 무대를 감쌌고 아 이제 어쩔 뻔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잠시 후에 주인공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젠장,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버렸군. <laughs> 이렇게, 네. 아, 열악한 시골 공연 시설 때문에, 음, 임기, 임 응변으로 대처하는 이 주인공의 유머가, 아, 멋있죠. 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다음 감동 에피소드 코너를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그 박덕은 미술관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이 길거리에 대로변에 대형 이 안내판이 안내판이 세워졌어요. 10m 짜리 안내판이 세워졌는데. 그 안내판입니다. 예. 이쁘죠? 음, 그걸 아, 구경하면서 아,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듣습니다. 통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왕자라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새들이 말이죠. 새들이 예, 때가 되면 이제 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비가 제비가 이제 음, 돌아가야 되는데 아, 이그 음,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이 동상 동상이 예, 세워졌었는데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과 제비의 대화가 어, 참 인상적이죠. 예,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작품 속에서 음, 이제 동산에 세워진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말을 해요 제비에게. 음,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난 도대체 눈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단다. 난 아무런 걱정도 없었지. 낮에는 꽃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밤에는 무도회를 열어서 춤을 추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세워져 있어서 난 아무것도 알수 없었단다.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난 분명 행복했어. 어쨌든 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복한 채로 죽었단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이도시의 온갖 슬픈 일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수 있게 되었단다. 저기 저 멀리 말이야,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지. 거기 한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몹시 여유였고, 손은 온통 바늘에 찔려서 붉게 부어 올랐어. 그녀는 지금 비단 옷을, 음, 짓고 있는 거야. 음, 그 비단 옷에다가 열대 지방의 꽃무늬를 수놓고 있지.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입고 갈 옷이지. 하지만 그집 구석 침대에는 아이가 알아누워 있단다. 아이는 열이 심해서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해. 하지만 아이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물뿐이란다. 제비야. 제발 내 동상 칼자루 칼자루에 박힌 누비를 좀 뽑아서 그들에게 갖다 줄수 있겠니?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여기 너무 추워요. 저도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해요. 하지만 뭐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룻밤 더 있어 볼게요. 이렇게 말한 제비는 커다란 노비를 이제 불에 물고 길거리의 지붕 위로 날아가서 그 여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갔더니 어린아이는 열 때문에 괴로워서 침대에서 몸을 비틀고 있고 그의 엄마는 너무 피곤한 탓인지 그대로 쓰러져 자고 있었죠. 제비는 창문 안으로 날아 들어가서 식탁 위에 놓인 골무 옆에다가 가지고 간 루비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조용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아이의 이마에 시원한 바람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날아와서 행복한 왕자의 동상에 앉았어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제비가 말했어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추운 밤인데도 나는 지금 무척 따뜻해요. 이렇게. 음, 오스카와일드의 이 행복한 왕자의 한 부분인데, 아, 읽을수록 참, 음,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어쩌면 감동 에피소드의이 감동은 이런 자그마한 데서 출간하, 출, 출발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바로 감동의 시작,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 코너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음,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시 에, 박덕은 음, 미술관 안내 안내 예, 대로변의 안내판을 소개해드리고 하자 합니다. 네, 아 이거는 대로변 쪽으로 찍은 음, 아, 안내판입니다. 네, 대로변 대로변이 바로 보이죠? 옆에가 예, 대로변이 바로 보이는 아, 지금 안내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나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에 이어서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laughs> 또 어, 문제를 내도 풀지 않을 걸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낭만 대통령이 풀겠습니다. 구렁말 구렁말 구렁말은 뭘까요? 구렁말 구렁말 <laughs> 구록말, 구렁말 구렁말은 구렁말은 뭐냐? 밤빛, 밤빛, 밤빛의 말이 예, 바로 구렁말입니다. 예, 밤빛의 말이 구렁말이고요. 그다음에 담가라말, 예, 가라말하고 담가라말이 있어요. 가라말. 먼저 가라말을 먼저까요? 가라말. 예, 가라말은 뭐냐면 가라말은 털빛이 온통 까만 말이잖아요. 예, 흑마, 흑마. 예, 털빛이 온통 검은 말을 가라말이라 그래요. 가라말. 에, 가라말. 그러면 담가라 말은 뭘까요? 담가라 말. 담가라 말은 뭐예요? 담가라 말은. 털빛이 어, 완전히 검지 않고, 검으스름한 가라말이 바로 어, 담가라 말이에요. 털빛이 완전히 검지는 않아. 좀 검으스름해. 검으스름해. 그러니까 검은스러운 말은 검은스러운 말은 담가라 말이라고 하고 완전히 검은 말 아주 짙은 검은 말 이거는 가라 말이라고 그래요 가라 말 아셨죠 네. 그러면 도총이는 뭘까요 도총이 도총이 도총이는 뭘까요 도총이 도총이 도총이는 도총이는 그 검은색 빛을 띠지만, 푸른색, 그러니까, 검푸른색, 검푸른색을 띠는, 검푸른 빛깔의 말이 바로, 어, 도총이에요, 도총이. 검푸른 빛의 말. 검푸른 빛의 말. 이거를 도총이라고 그러고, 예, 예 또, 음, 딸콩말이세요. 딸콩말, 딸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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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콩말은 뭐예요? 딸콩말은, 아주 작은 말을 딸콩 말이라 그래요 딸콩 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예 말을 <laughs>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의 형태에 따라서 어, 말의 특징에 따라서 또는 말의 그털 색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 우리말 순우리말 명칭을 붙여 놨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죠 예 다시 다시 가봅니다. 자, 구렁말. 구렁말은 구렁 말은 밤빛. 밤빛의 말을 구렁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담가라 말은 그 완전히 검그 완벽하게 검은색이 아니라 검은스러운 말이잖아요. 회색은 아니고 회색보다 좀 짙해, 짙어. 근데 이게 완전히 검지는 않아. 그래서 검은스러운말 이거를 바로 담가라말이라 하고 가라말은, 가라말은 완전히 그 짙은 검은 말. 짙은 털빛을 짙은 검은 털빛을 가진 말. 이게 흑마지, 흑마. 옛날 흑마를 타고 이럴 때가 바로 가라말을 타고 그 말이야. 예. 도총이는 뭐냐면, 도총이는, 예, 검푸른 말. 검푸른. 그러니까 검은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닌 검푸른 말이잖아요. 예, 신비로운, 그런, 검푸른 빛을 띠는 그런 털을, 털을 가진 말이, 바로, 이 도총이에요. 딸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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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주 작은 말을, 딸콩말이라고 했어요. 예. 아, 이렇게, 아, 우리, 그, 선조들이, 예, 역시, 그, 음, 어디죠? 저기, 몽고, 몽고족이잖아요, 우리가. 몽고에서 말 타고 내려온 몽고족의 일부가 한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피 속에는 그말 말에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는 그 유전 인자가 항상 깔려 있어요. 예, 그리고 말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고 말을 좋아하고 또 말과 아주 친했던 우리 선조들의 피가 유전인자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꼭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말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네, 표현 기법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아, 지금 음. 에, 미술관 박덕은 미술관의 대형 간판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에, 아 이거는 이제 어, 길, 오른쪽에서 보는, 음, 간판이고, 에, 에, 길 오른쪽에서 보는 미술관 간판이고 예예길 오른쪽에서 보는 미술관 간판입니다 자그 다음 코너가 바로 음 표현 기법 코너인데 오늘 표현 기법 코너에서는 음, 뭘 해드릴까요? 음, 동시 하나 해드릴까요? 동시 동시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동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동시에 에, 동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자 동시 해양문학상 해양문학상 에, 동시 당선작을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예, 구룡포 아이들이 이, 이 작품이 당선됐는데, 김현욱 시인의 구룡포 아이들입니다. 예, 예, 그 구룡포는, 구룡포는 그 겨울철에 그 청어, 꽁치, 이거를 바닷바람에 얼렸다가, 다시 녹였다가, 다시 얼렸다가, 다시 녹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온 그~ 것이 과메기래요 과메기. 과맥이. 예, 과메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 과메기는 겨울철에 이렇게 청어라든가 꽁치를 바닷바람에, 바닷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해가지고 반복을 해요. 어, 그러면 과메기가 돼요. 예, 예, 과메기 특산지가 구룡포래요 아마 그거를 에, 시로 끌어당긴 것 같아요 에. 그래가지고 구룡포 아이들 김현욱 그게 이제 그 과메기를 가지고 그렇게 시속으로 끄집어 넣는데 이게 동시 당선작이 됐어요 에. 자 1년 푸른 동해를 누비던 청어 때도 북해도를 헤엄치던 꽁치 때도 과메기 되려면 구룡포에 와야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연, 구룡포 투명한 겨울 해풍에 얼었다, 녹았다, 며칠을 덕장에서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예. 바람이 훑고 지나갈 때마다 뚝뚝 기름이 떨어지고 시간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붉은 속살이 꼬들꼬들 염으로 갑니다. 그 다음, 푸른 동해, 푸른 동해를 누비던 청어 때도, 음, 푸른 동해를 누비던 청어 때도, 북해도를 헤엄치던 꽁치 때도, 다시 1년을 아, 마, 아, 반복해서 마무리하죠. 예, 구룡표에 와서야 비로소 과메기가 됩니다. 이렇게. 예, 이 과메기는 겨울철 청어꽁치를 바닷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한 것으로 구룡포 특산품이다 하고 줄까지 달아놨네요. 예. 이게 이게 해양문학상 동시 부분에서 당선작이에요. 예.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예,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약간 뭐 동시를 썼던 아, 이쓴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약간 어른 냄새가 납니다만은. <laughs> 그쵸. 그렇죠? 약간 어른들 시야에서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쓴건 아니죠. 그렇지만, 뭐 동시 당선작이니까,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겠죠. 1년에는, 청어 꽁치 때를 언급할 때, 청어는 푸른 동해를 누볐고, 꽁치는 북해들을 헤엄쳤다고, 이렇게 언급하죠. 그런데 이게 이것들이 과메기가 되려면 구룡포에 와야 한다고 이렇게 일련을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연에도 또 반복됨으로써 구룡포의 특산물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 에2 연에서는 구룡포 투명한 겨울 해풍이 있는데 요곳으로 얼었다 녹았다. 그렇게 며칠을 덕장에서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아, 요런그 아, 꽁치나 청어를 넣어놓은 그 장소를 덕장이라 하잖아요. 에.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훑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청어나 꽁치에 기름 기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 그 마르면서 떨어져 에, 기름이 떨어지고 시간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이제 점점 속살이 붉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꼬들꼬들 여물어 간다고. 예, 잘 관찰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죠.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을 반복했죠. 아, 푸른 동해를 누비던 청어 때, 그리고 북해도를 헤엄치던 꽁치 때, 아, 요게 구룡포에 와서야, 그러면 이제 구룡, 과메기가 되려면 구룡포, 구룡포에 와야 합니다. 요 부분만 바꿨죠, 지금. 어, 1년은 과메기가 되려면 구룡포에 와야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끝년는 구룡포에 와서야 비로소 과메기가 됩니다. 이것만 바꿔가지고 완결을 지었죠. 예, 그래가지고 음, 동시 분야에서 해양문학상 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예, 구룡포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동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때야 상을 받는 건지, 아 이제 대충 짐작했죠? 예 차분차분, 그래요. 차분차분 어떤 사물을 관찰해가지고 마치 스케치하듯 이렇게 쓰면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쵸? 예. 동시에 맛은 좀 떨어져요. 착상점수도 좀 떨어지고. 이제 잘 관찰해서 아이들의 뭐, 읽어도 괜찮은 시어들만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당선작이긴 하지만 예, 동시에 독특한 착상 점수도 좀 떨어지고 어, 묘사도 좀 떨어지고 그럽니다. 예. 그렇지만 뭐 당선작이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하고 배울 필요가 있죠. 아마 이미지라든가 착상 점수가 높은 작품이 왔더라면 이 작품은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다행히 운 좋게 아, 이 작품과 겨룰만한 착상점수가 높고 이미지가 잘 구축된 그러한 동시가 아마 그때는 없었던가 봐요. 에, 그래서 아마 아, 이 작품이 에, 그냥 행운을, 행운을 누린 거죠. 뭐, 그죠? 에, 그러나 이, 이런 동시는 사실은 아, 조금, 음, 동시의 맛과 향, 아, 착상점수의 어떤 어, 그 기발함, 또 신선함,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당선자이긴 하지만 음,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뛰어넘는, 이런 동시를 뛰어넘는, 착상 점수가 좋은, 이미지가 좋은 그런 동시들을 부단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낭만대통령의 문학토크 유머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그리고 표현기법 코너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아, 이렇게 낭만대통령의 미술관 안내 광고판을 지금 구경하고 계십니다. 아, 높이가 10m 짜리이기 때문에 대형 간판인데 아, 야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선명하게 길거리에서 보입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보겠습니다. 대통의 문학 토크, 아, 글 교정 코너인데, 오늘 글 교정 코너는 철원권 님의 일곱 번째 교정 작품 '낙엽' 김부배 시인의 이 스물일곱 번째 교정 작품 '감사' 생부 다님의 50번째 교정 와, 벌써 50편이에요. 50번째 교정 작품 '낙엽'은 지는데, 꿈과 백 님의 37번째 교정 작품 '가슴아리', 이인환 님의 스물여덟 번째 교정 작품, 작품 '오솔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럼꾼 님이 안 나오셨나요? 예, 처럼꾼 님안 나오셨네요. 작품만 보내 놓고 안 나오면 어떡해? 예. 그러면 두 번째 김부배 씨님 오셨나요? 예. 김부배 씨님 오셨으면 채팅창에 메모해 주시고 세웅보다 님도 다음 차례니까 메모해 주시고 꿈과백 님 오셨으면 예, 메모해 주시고 인화님 계시면 메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김부배 님 계시네요. 네. 음, 어, 이박동근 미술관, 에 대형 10m 짜리 간판이 세워졌는데, 아, 어, 그, 어, 우리, 아저님이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오세요. 예, 우리, 풀빵그리 님도 오고 싶다 그랬는데, 12월 5일날 오세요. 12월 5일날 예. 우리 레빈유거님이 문화가 숨쉬는 그곳은 축복을 받았다고 예. 세용부다님이 멋진 농원의 갤러리가 있어서 문화의 꽃이다고 예. 예. 아정님이 예, 맞다. 문화가 숨쉬는 곳이 맞다.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워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예. 정말 아름다운 그 언덕에 이 미술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에, 12월 5일 날 오시면 미술관도 구경하고, 아름다운 이 에, 자연도 구경하고, 아름다운 오솔길도 구경하고, 어, 그리고 낭만 대통령의 에, 세상에 처음 맛보는 아, 요리도 구경하고, 아니, 구경한 게 맛보고. <laughs> 그러니까 그 미술관을 목표로 오지 말고, 그냥, 남도 여행을 오세요. 남도 여행을 오는 김에, 에, 박덕은 미술관을 살짝 들린다. 이렇게 와야, 재밌지. 에. 가족, 가족하고 여행을 오세요.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여행을 하면서, 어, 이 박덕은 미술관을 살짝 들리는 거야. 예, 12월 5일날. 그래가지고, 어,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여행을 떠나면 되잖아요. 에. 아정님이 12월 5일날 오겠다고. 감사합니다. 예, 풀빵구리 님도, 어, 넵 하는 거 보니까 올것 같네요. <laughs>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으면, 뭐,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정님이 찰밥과 그, 떡케이크를 해갖고 온대요. 예. 어, 뭐, 좋습니다. 예. 아정님 표 찰밥. 아장님의 그 찰밥은요,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먹어본 사람마다 아,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맛있는 찰밥 처음 처음 먹어본다고. 예. 그리고 떡 떡케이크. 그 아장님은 그 시를 공부한 지1 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축 떡케이크를 해오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예, 그 있잖아요, 시루떡 시루떡. 시루떡, 떡딱 하고 또그 팥가루 딱 묻히고 또 떡하고 팥가루 딱 묻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런 시루떡. 예. 그거 꼭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응. 예. 그것만 갖고도 배불러요. 예. 그런데 그 낭만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그, 음, 필살기를 보여주는, 어, 멋진 그 요리들이 오늘 이번에 선보에 여러분이 평생 처음 본 요리들을 이번에 선보이니까 뭐안오안 오도 안 괜찮은데 안 오면 67년간 뭐 아쉽지 않을까 <laughs>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레빈 유고님이 뭐올올 올,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망설이는데 음, 알아서 하시라고 예. 안 오면 67년간 손해 볼 거야 음, 내내 후회할 거야. 자 우리 김후배님의 감사 감사라는 작품을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안 오셔도 괜찮아. 근데 안 오시면 후회한다는 거지 내 말은. 음. 아, 왜냐 아정님의 그 유명한 찰밥도 못 먹지. 또그 아정님의 그 시루떡 기가 막힌 그 시루떡도 못 먹지. 그리고 낭만 대통령의 요리가 아마 음. 백여 가지가 나갈 텐데 그 백여 가지의 요리도 맛보못 보지 얼마나 후회스러워, 진짜 나 같으면 에? 그거 음, 맛못 보면 막 펑펑 울겠다, 음 진짜, 음 아저님의 파치루떡이라도 어, 먹으러 오세요. <laughs> 낭만 대통령의 요리는 덤이야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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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자 그러면 김부배 시인의 감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님 오셨네, 헌책님 오셨고 네 반가워요 우리 풀팡구리님 오셨고 이인환님 오셨네 또 지훈님, 김부배님, 아, 꿈은 꾸는자님, 아, 꿈은 꾸는자마님, 네, 세웅보다님 우리 레빈유고님 4237님, 헌책님, 아정님 네, 키 멤버들을 다 오셨네요 네, 내일이요? 언제요? 뭐 아니, 12월 5일날, 12월 5일날, 놀러 오면, 아정님의 찰밥, 아정님의 그 유명한 시루떡, 그리고 낭만 대통령의, 에, 100가지의 그 아름다운 요리, 이걸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렇지. 레빈 유고님 잘 말했네. 문화, 음식 문화 체험도 하고, 그림 체험도 하고, 오솔길 체험도 하고, 뭐여! 끝에다가, 아쉽네요. 아쉽네, 빼. 아쉽네요. 아쉽네, 빼, 빼. 꼭 아쉽네요, 꼭. 아, 뭐, 바쁘다 그래. 그냥, 그, 저, 어, 왔다가,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서 일 보면 되지. 진짜. 레빈 유호님이이쁘라 하다고도 꼭, 꼭 3,000, 아니, 3,000% 하면 안 돼. 아쉽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우리 지훈님은 온대. 어, 지훈님은 온대. 음. 자, 자 그러면 김부배신의 감사를 보도록 하죠. 자, 혹시 띄어쓰기 맞춤법 있나요? 자, 빗방울 내다보니, 빗방울 안 창밖을 내다보니 여울지는. 여울지다. 여울지는 빗방울. 빗방울은 붙여야 되겠죠. 빗방울은 붙이고, 그 다음에 아련한 그림이고 싶다. 고운 띄고. 음, 공 띠고 그것도 한 때이고 모든 띠고 것이 해 띠고 아래 있나니 만추의 속삭임 도란 도란 연민 띠고 속에 또속 속을 썼네 속 어, 이거는 생부다님의생부다님만속 세웅 세웅 쓰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쓰지 마. 예 <laughs> 연민 속에 묻어두고 보온의 눈빛으로 미쳐밤 늦길 띠고 때. 에, 영롱이, 맺힌 이슬에서 말없이 닦아 뛰고 주는 고진호간 여유름, 여유름 속에 또 속을 썼어. 어, 어또 속을 썼어. 아, 따스한 정이오 가면, 아, 푸른 하늘 위, 위, 에, 눈부신 햇살 꽃 피운다. 물음표는 왜서무음표는 쓰지 말고, 에, 아, 위, 위, 어, 위, 위. 여기 보면 창, 창, 박. 해 아래, 해 아래, 예, 연민 속, 어, 여유로움 속, 어, 푸른 하늘 위, 예, 위 아래, 위 아래 속 이런 걸잘 쓰네요. 예. 음. 아, 설령 속을 쓰더라도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아, 아셨죠? 자, 그러면 아, 우리 김부배 시인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시상의 흐름. 음, 아, 낯설게 하기, 이미지 구현, 에, 그 시상의 흐름, 음, 리듬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의 흐름이다. 제 문학토크 결 개정 코너 김부배 신의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빈 유고 님이 그날 김장해야 된다고. 아니 김장은 일주일 늦추면 되지. 진짜 김 김장을 꼭 12월 5일 날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1년 1년 중에 아무 날이나 하면 되지. 어. 세상에 김장에 김장에 말이야. 어? 그 미술관 개관이 밀리다니 진짜. 음. 아니, 김장을 12월 어, 12일날 하면, 뭐, 세, 그럼 하늘이, 하늘이 진노하나? 어? 하늘이 진노해? <laughs> 하늘이 진노인가? 아, 12월 12일날 김장하고, 음, 12월 5일날은, 에, 남도 여행을 떠나세요. 남도에. 아셨죠? 레비유군이 병원에 입원할 때는 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아, 어, 오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효도하면 돼요. 그랬죠? 음. 아니 그러니까 150포기를 12월 12일날 하라고 왜꼭 12월 5일날 하려고 그래? 음. 자 <laughs>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150폭이 다해 가지고 그저 택배로 붙여 줄게. 택배로. 음. 150폭이 내가 다해 가지고 택배로 다 붙여 줄게. 음. 자. 아, 어, 한번 김부배 시인의 작품을 같이 에, 에 검토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자 창밖을 내다보니 창밖 창박, 창밖을 내다보니 여울지는 빗방울처럼 아련한 그리움이고 싶다 이랬는데 내다보니를 늘 필요가 있나요? 내다보니 가을 봐봐요. 자 창밖 창밖 여울지는 여울 여울지는 아, 빗방울 빗방울처럼. 어? 아련한 아련한 그리움이고 쉽다 이러면 되잖아. 어. 창밖 여울지는 빗방울처럼 아련한 그리움이 쉽다. 이게 더 매끄럽잖아요. 창밖 내다보니 시조과자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란 말이에요. 관찰 창밖 여울지는 빗방울처럼 아련한 그리움이 쉽다. 이렇게 시조과자를 내세우지 않고도 시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운 것도 한때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나니, 갑자기 무슨, 어, 갑자기 무슨 노인네가 나타나서 노인네가 무슨 산신령이 모든 것은 해 아래 있나니, 이렇게 <laughs> 그러잖아요. 예, 네, 고운 것도 한때이고, 뭐이 정도야 할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나니, 이런 산신령 같은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반 만추에 만추에 속삭임. 요때 마늘 붙여 속삭임만 도란도란. 어머 이쁘잖아요. 도란도란. 이렇게 도란도란. 예. 고운 것도 한때이고 만추에 속삭임만 도란도란. 예. 이쁘죠. 예. 그 다음에 연민 속에, 연민 속에, 연민 연민 속에, 속에 묻어둔, 묻어둔. 눈빛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눈빛으로, 음. 그 다음에, 민첩함 느낄 때, 민첩함은 시어로서, 아, 이쁘지 않죠. 아, 영롱이 맺힌, 영롱이 맺힌 이슬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요거는 아마, 영롱이 맺힌 이슬은 아마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 972,922번 만 정도 썼어요. 나, 사람들이 수없이 쓴 표현들은 아, 여러분이 시에서 쓰지 마세요. 예. 진짜로. 음. 그 다음에, 그래서 말없이로 바로 가요. 말없이 닦아주는, 닦아주는, 아, 고즈넉한, 닦아주는, 예, 고즈넉한, 고즈넉한 여유로움. 이렇게. 여유로움. 속 속에 넣지 말고 앞에 연민 속에 있었으니까 예, 그냥 아 연민 속에 연민 속에 묻어진 눈빛으로 말없이 닦아주는 고즈넉한 여유로움 이렇게 예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따스한 따스한 청이 따스한 정이 오갈 때마다 오갈 때마다 오갈 때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 위예 푸른 하늘 위, 예, 푸른 하늘 위. 푸른 하늘 위 푸른 하늘 위 눈부신 눈부신 사, 눈부신 눈부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햇살 꽃 피운다 그랬는데 눈부신 햇살이 좀 약하죠 마무리는 사랑으로 가요 눈부신 사랑 꽃 피우고 꽃꽃 꽃 피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년 아, 1년은, 음,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음,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밑에 눈부신 사람 꼽히고 싶다 다 나오죠. 네. 자, 1년은 어떻게 했냐면, 1년은, 음, 여기를 하나 띄워도 되겠다. 네 이렇게. 그래도 다 나오죠. 네. 1년은 뭐냐면, 감사 감사가 제목인데 창밖 여울지는 빗방울처럼 아련한 그리움이고 싶다고 그리움이고 싶다 이쁘죠 고운 것도 한때이고 만초의 속삭임만 도란도란하고 있다고 이것도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 다음에 연민 속에 묻어든 눈빛으로 어, 말없이 닦아줘요 무엇을 고즈넉한 여유로움을 닦아줘요 아 이거 이쁘네요 예.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따스한 정이 오갈 때마다 따스한 정이 오갈 때마다 푸른 하늘 위 푸른 하늘 위 눈부신 사랑 꽃 피우고 싶다고 예 이쁘게 마무리가 됐네요. 예, 그리고 전체 시상의 흐름은 감사로 끝나고 있네요. 예, 아 요즘에 그 김부배 시인님이 날마다 시를 써요. 날마다 뭔 일이야? 어? 뭐 시심이 막 범물 터졌나? 꼭그 그 시인들을 보면 어느 한때막 번물이 터져요. 날마다 시가 나오고 어쩔 때는 뭐한 달이 가도 잘 시가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김부배 시인이 그막시에 번물이 터질 때인가봐요 시를 썼다가 시조를 썼다가 하루에 한 편씩 써뭔 일이야? 어? 제일 시집을 내고 어? 첫사랑이란 시집을 내고 지금 뭐야? 제 2시집에 어, 지금 27번째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만 지금 27번째 시를 썼어요. 네. 대단하죠. 음. 그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예, 진짜 그 어, 성실하면서. 그, 아주, 그, 음, 그, 문학적 재, 능이막 꿈틀거리는 그런 그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죠? 그잖아. 봐봐봐. 지금 그, 풀빵구리님 그렇지. 이인환님 막 시조 막 써내지. 풀빵구리님은 막 어리광 하다가 또 명편을 이렇게 한 번씩 탁 터트리지. 지훈님은 뭐, 아, 어, 그 문학, 문학의 끼. 이 지훈님은 시도 잘 쓰지만 그 있잖아요 체험기 어디 갔다 와서 어떤 체험기 아주 잘 써요 수필이 상당히 강자 수필 쓰면 굉장히 잘쓸것 같아. 이 김부배 시인님은 갈수록 늘어 첫사랑 쓸때첫 시집 쓸 때보다 지금이 더 세련됐어요. 꿈은 꾸는 자만님도 상당히 그,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예, 꼭, 꼭 작품집을 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꿈은 꾸는 자만이의 작품집이 얼마나 멋지게 나올까 기대해 주셔도 돼요. 제가 보장합니다. 세웅고다이면 뭐, 뭐, 백발백중이고, 세고다이 벌써 50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50편이면 이제 20편만 더 쓰면 이영이 시집 나오는 것은 뭐, 아, 마 세상 무너져도 나올걸요. 네. 네. 우리 4237님은 이미 70편 넘었고, 1시집 완성해놓고, 지금 2시집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헌책님은, 1시집을 내고, 지금 2시집 거의 완성됐고, 3시집을 해서 지금 3시집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아정님은, 아정님은 아마 다섯 권 시집이 완성됐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3시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한, 5시집까지 완성됐어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문학 동아리가 있다고 합시다. 아, 근데,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의이 멤버들처럼 성실하게 작품 쓴 사람들,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음. 시심밭의 열정, 파이팅이다고, 풀방울리니 지훈님이 아싸 아싸 그랬네 진짜요 나는 뭐 없는 말 하진 않아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니까 예. 자 우리 김부배님의 감사를 제가 아, 제가 음, 20, 20초 정도 어,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주시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아, 가슴 속에 그 상이 그려지는가 안 그려지는가 한번 봐봐요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갑니다. 감사 김푸배 창밖 여울지는 빗방울처럼 아련한 그리움이고 싶다. 고운 것도 한때이고 만추의 속삭임만 도란 도란. 연민 속에 묻어둔 눈빛으로 말없이 닦아주는 고즈넉한 여유로움. 따스한 정이 오갈 때마다 푸른 하늘 위 눈부신 사랑 꽃 피우고 싶다. 우리 4237님이 아프리카 방송 강의가 시를 쓰게 만든대요. 우와, 강의를 듣고 잘 쓰고 싶어 또 쓰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오 그래요? 야, 그렇다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어, 그 시심을 자극하는 방송이네요. 예, 그런가요? 오, 우리 김부배 시님이 교정에 만족한대요. <laughs> 교, 정 최고, 만족, 그려놨네요. 예. 꿈, 꿈은 꾸는 자마님이, 김부배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있고, 레빈 유고님이, 따스한 정의 깃은 감사, 시가 참 좋다고, 예. 아, 그러네요. 풀방구리 님도 박수 쳐드리고 있고, 아, 아정님은, 아, 낭만 대통령이 교정의 달인을 인정한다. 교정의 달인으로 인정한다고. 하하 l s for a last f y e a s 교정의 달인. 브레이크 프라이스 더 프라이 감사 아우 파리 프레스더 프라이크 레스트 프라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지훈님이4 2 3 7이만 상주라고 예상 예, 받을만 해요. 예음 우리 김부배 씨님이 모든 문우에게 감사한다고 예아 프루노스님의 유풍농원인데 여기 저 미술관이 유풍농원 안에 있어요. 유풍농원 안에 예. 굉장히 넓어요. 유풍농원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근데그 안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예. 음. 우리 지우님이 아, 부배님 축하드린다고 미술관에서 밥두 어, 그릇 밥두 그릇 먹인다고. <laughs> 세 글은 먹어, 세 글은, 세 글은. 음, 세글릇 자, 아, 그러면, 음, 낙만 대통령 문학 토크, 음, 글 교정 코너, 김보배 시인의 27번째 교정작품, 감사에 이어서 세웅보다님의 50번째 교정작품, 기엽번 지는데, 야 세웅보다님이 50번째에요. 예, 네. 낙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생김으로써 발표한 세영보단님의 이 작품 이게 50편이라는 소리요 그러면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이뻐안이뻐 아, 이뻐? 이쁘지 이쁘잖아 낙엽은 지는데 세영보단님의 낙엽은 지는데 음. 자 맞춤법 어쓰기 볼까요? 자 은행잎인지 가로수잎인지 가로수잎 이렇게 붙여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저기 질세라, 서둘러 몸을 흔드네, 헐건 옷 벗어던지고, 너도 나도 동요되어, 동요되어, 올, 올레 줄레, 뒤섞여, 떼지어 몰려다니며, 왕자왕 길을 잃었나, 단풍 든 마음은 어찌하라고, 이렇게. 단풍 든 뛰어야 되겠죠. 예. 자, 제목이 낙엽. 낙엽은 지는데 이렇게 음음 음. 진짜 이거 아니 방 전기 방석 하나 샀는데 이제 너무 뜨거워서 그 위에다가 방석을 하나 더 깔았거든요 예 뜨거우니까 근데 방석을 깔았는데도 그 뜨거운 방석을 뚫고 그 뜨거운 기가 올라오네 야 대단하네 이거 음 방석이 상당히 두꺼운데, 방석을 뚫고 막 뜨거운 기가 올라와. 엄청 덥네. 다시 옷을 벗었어요. 음. 이게 옷을 벗으면, 어, 춥고, 옷을 다시 껴 입으면 덥고,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겨, 이게 차라리 겨울이던지, <laughs> 아니,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엉덩이였거든, 엉덩이. 근데 계속 그 뜨겁게 이렇게 데쳐버려가지고, 이제 방댕이가 돼버렸어요 에, 방석 깔지 말라고 방석, 방석 깔아도 이렇게 뜨거운데, 방석 안 깔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방석, 이게 전기장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장판이 아니라 전기방석. 이 전기 방석이 오기 전까임에도 낭만 대통령의 그거 엉덩이였거든, 엉덩이 명칭이 엉덩이였어요. 근데 이게 많이 대대쳐져가지고 지금은 방댕이가 돼버렸어요. 방댕이가, 어, 아, 엉덩이가 크니까 그런다고? 맞아, 엉덩이가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그 너, 따뜻한 기를 이렇 온전히 싹다 빨아들이는 거지. 예. 감기 들기 참 좋다고.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옷을 벗어 그러면 이제 다시 추워. 어막 추웠다 더웠다 난리네. 에, 엉덩이는 엉덩이 됐다가 방뎅이 됐다가 난리고 진짜 정신 없네. 그리고 이제 에,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는 이렇게 교정해야 되고 정신 없어 지금 정신 없어. 무엇이 푸른 옷이니?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무슨 좋은 일? 알아. 뭐, 엉덩이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알아. 나도 알아. 오직 했으면, 엉덩이가 오직 컸으면, 중고등학교 때내 별명이 오리, 오리방댕이였겠어. 음, 꼭, 꼭 애들이 꼭 뛰어가면서 나를 부를 때, 아, 내 이름 더근이 있잖아, 더근. 덕은. 더구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오리방댕이! 오리 방댕이 이렇게 불러 진짜 그때부터 내 엉덩이가 컸는가 봐. 응? 오리 방댕이라고 부를 정도면 컸단 소리 아니야. 엉덩이가. 엉덩이가 컸는가 봐. 응. 응, 그랬는 것같아자 응. 그러면 오리방댕이는 좀 있으라 하고, 에, 오리방댕인지 오리 방댕이는 좀있으라 하고 오리 방댕이인지 오리 엉덩이인지는 좀 있다 하고 어, 낙엽은 지는데 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은 지는데 자, 어,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아, 시상의 흐름은 어떤지 이미지 구현은 어떤지 낯설게 하기는 어떤지 실적 영상은 어떤지 한번 눈여겨보신 다음에 저하고 같이 따듬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름다운 어, 김태현의 멜로디 듣습니다 김만대통의 문학 토크, 아, 김, 그, 글 교정 코너인데, 우리 김부배 시인의 작품에 이어서 세형부다님의 50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자, 아, 처음에 출발을 은행잎인지, 예, 은행잎인지, 그 다음에 가로수, 가로수잎인지, 잎인지, 예, 이렇게 시작했네요. 요게 1년, 네. 2년은, 2년은 여기저기, 여기 여기 저기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띄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질세라 그랬는데 여기저기 질세라 서둘러 몸을 흔드네보다는 질세라를 빼는 게안 좋아요. 여기저기 서둘러 서둘러 그다음에 몸을 흔드네도 되고 흔든다 이렇게 몸을 흔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헐거운 헐거운 옷 헐거운 옷예 벗어 어, 던지고 던지고 어, 헐거운 옷 벗어 던지고 그다음에 예, 너도 나도 너도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동요되어 동요되어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올래 줄래 뒤섞여 어, 떼지어 몰려다니며, 올레졸레 뒤섞여, 떼지어 몰려다니며 겹쳐있죠, 지금. 왕자왕, 길을 잃었나? 길을 잃었나? 어, 지금 낙엽이 길을 잃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단풍도 내 마음 어찌하라고. 마무리, 단풍도 내 마음을 어찌하라고 하면 실적화자가 이제 나서고 있는데, 이때 요거를 여기다 하면 어때요? 너도 나도 어, 단풍, 단풍진 내 마음처럼, 어, 마음처럼 어떻게 하냐면 떼지요, 떼지요, 몰려다녀요, 떼지요, 몰려다니며 다니며 어떻게 왕, 자, 왕 이렇게 여기서 끝내버려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봐봐요. 자, 여기서 1년 은행잎인지 가로수잎인지 이렇게 그 다음에 2연은 여기저기 서둘러 몸을 흔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년 헐거운 옷 벗어던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4연 너도 나도 낙엽 단풍진 때 마음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 떼지어 몰려다니며 왕자왕 예. 네, 왕자왕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낙엽이라는 시로. 낙엽 낙엽 지는데 이래도 제목이 될수 있고 그냥 낙엽으로 도 되잖아요. 낙엽이 낙엽이 예, 왕장하고 있으니까. 예, 낙엽. 음, 이렇게도 어, 시를 따듬을 수 있다.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년을 봐봐요. 1년 낙엽, 은행잎인지, 가로수잎인지. 예, 이연, 여기저기 서둘러 몸을 흔들어요. 예, 그림이 그려지죠? 헐거운 옷 벗어던지고, 그리고,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모처럼 마치 단풍진 내 마음처럼, 마음처럼, 어떻게,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어때요? 왕, 차왕, 이렇게. 아니, 실제로 낙엽이, 낙엽의 모습을 관찰했지만, 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적 아, 화자의 단풍진 내 마음이 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아, 이러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 시가 이미지 시로 완성이 된 거죠. 네. 이쁘죠? 음. 자, 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20초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눈을 감아주세요. 낙엽, 세영보다 은행잎인지 가로수잎인지 여기저기 서둘러 몸을 흔든다 헐거운 옷 벗어던지고 너도 나도 탄풍진 내 마음처럼. 떼지어 몰려다니며 우왕좌왕. 장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아, 우리, 김부배 시인의 작품과 세형부단이 작품을 했고요. 아, 이번에는, 이제, 인환님의2 8 번째 교정 작품, 오솔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꿈바백님, 꿈고박이백님 아직 안 들었죠? 예, 철원꺼님 아직 안 들었죠? 아, 우리, 음, 우리 이우남님 아직 안 들었나요? 예, 그러면, 이인환님의 28번째 교정하고 오솔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오솔길이, 예, 박덕은 미술관 간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솔길. 오늘 시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시조죠? 예, 시조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님의 피 속에는 시조의 피가 흐른 것 같아, 그렇지? 어, 시조를 갑자기 시작하더니 막 열정적으로 시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멋있죠? 예, 우리 세 세웅 부단님이 감사하다고 예, 교수님 창고에 별풍선이 터지고 없어서 <laughs> 예, 별풍선 사러 갔는가 봐요. 예. 아 데빌돌님 들어왔어요? 데빌 돌리? 안 들어왔는데? 음, 음. 우리 세홍부다님이 별풍선 100개, 아, 쏴주셨고요. 어, 우리 김부배 씨님이 또이 별풍선을 쏴주셨는데, 300개나 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을게요. 앞으로 3년 내에 꼭 재산이 10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꼭 문학상을 타게 될게요. 어,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면 실제로 이루어지거든 예, 기도하면 실제로 이루어져요 우리 레빈유고님이 레빈, 레빈 유고님이 들어오자마자 별풍선 10개 쏴주신 건 음, 항상 감사해요 예, 우리 레빈유고님이 들어오자마자 별풍선 쏴주신 건 좋은데 전체 모일 때 한번 얼굴 좀 보여줘요 예, 얼굴 어, 우리 레빈유고님 얼굴 보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 자 그럼 볼까 볼까 내가 거짓말인가 봐. 자, 레빈 유고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고 싶다 1번, 아, 안 보고 싶다 2번. 째제 봐봐. 1번, 1번은 보고 싶다 1번, 2번은 안 보고 싶다 2번. 투표, 투표로 하겠어 지금. 자, 자 채팅창에. <laughs> 자, 레빈 유고님 얼굴을 전체 몸에서 보고 싶다 1번, 예, 네, 안 보고 싶다 2번. 지금 투표하겠습니다. 내빈육류 직접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알잖아. 내, 내, 나만 보고 싶다는 거 아니잖아. 진짜. 나만, 나만 보고 싶다는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랑에 빠질까봐 안올라고 뭐, 뭐. 무슨 독재요. 투표를 하는데. 진짜 이상하다. 아니, 투표하는데도 독재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소리요. 진짜. 투표한다는데. <laughs> <laughs> 봐봐, 다 1번이지? 봐. 다 1번. 뭐, 이인환 님도 1번. 봐봐. 김보변님 보고 싶다 하지, 4237 보고 싶다 하지, 지훈님 보고 싶다 하지, 프로노스 님 보고 싶다 하지, 독재자도 보고 싶다 하지, 예? 어, 인환 님도 보고 싶다 하지, 뭐, 다 보고 싶다 하잖아. 이제 알겠지? 아니, 그게 보여줄 게 별로 없어도 보여주라고, 응.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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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반항하고 싶어? 아니, 투표를 했는데 왜또 독재라고 그래? 투표인데, 음. 아, 김장 한다고 부담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김장 일주일만 늦추라고, 진짜. 음, 일주일 늦춰도 뭐, 뭐, 일주일 늦추면 뭐, 뭐, 전쟁 일어나나? 응? 음? 전쟁 일어난가? 아, 어,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전쟁 일어나면 안 돼. 김장하세요. 김장하세요. 전쟁 일어나면 안 돼. 에. 어떻게,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돼. 자, 우리, 아, 인화님의 오솔길, 아,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새소리 향기 타고 설렘과 속삭이며 산자락 푸른 농산 열정꽃 확짝 핀 길, 절절이 절절히 향수의 선율 폭포되어 폭포 폭포 뛰고 되어, 그죠? 폭포 되어, 그러네. 대지 아름다운 꿈처럼 편하고, 영혼이 살아 숨실, 살아 숨실, 생명숲 키워내어, 매, 아프게 메마른 가슴, 맑은 영혼 시기네 아, 우뚝선 반석 위에, 예술궁 지은 손길, 찬란히 승화시킨 온누리 그리움들, 사계절 품자랑 마다. 마다는 조사니까 한마리 붙어지고, 수채화 길 펼치네. 이렇게. 예. 네. 아 시조로 시조로 이렇게 물로 흐르듯이 어, 끌어갔네요 대단하시죠 예아 우리 인화 님이 정말 숨겨진 솜씨 아, 이 시조의 이 피가 아, 흐르고 있어요 음 멋있죠 자 오솔길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 이고요 아 어, 인화 님의 작품 음,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새소리 향기 타고, 3, 4인데, 3, 4는 맞죠? 근데, 새소리라고 하는 것이 향기로 바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지 않나요? 새소리가 네. 향기가 나나요? 새소리? 음? 그, 시상의 흐름은 조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새소리, 새 소리하고 향기보다는 새 소리 나래가 어때 나래. 새 소리 나래 타고, 이렇게. 새 소리 나래 타고. 새 소리 향기보다는 새 소리가 있어. 그게 나래가 있는 것처럼. 새 소리 나래 타고. 이런 방법이 더 낫잖아요. 이렇게 설렘, 설렘과 속삭인다고 그랬는데, 설렘과 속삭임이어도 되고, 설렘과 속삭이며도 괜찮은 것 같아. 속삭이며 속삭이며 산자락 푸른 동산 그랬는데. 산자락 푸른 동산. 열정꽃 활짝 핀 길. 괜찮은데. 근데 음 산자락 산자락 산산 넘어 산뭐 산모롱이 산넘머어 저 너머 산모롱이 이런 방법도 있고 가령 저 너머 산모롱이 모롱이가 이쁘잖아요. 산모롱이 열정꽃 아, 활짝 활짝 핀길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 너머 산모롱이 3,4죠. 열정꽃 활짝 핀길 3사 하잖아요. 예. 산자락 푸른동산 왜냐하면 푸른동산이 너무 흔하니까 저나무 산모롱이 열정꽃 활짝핀길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절절히도 되고 절절절도 되죠. 절절절 향수 향수의 선율 향수의 선율 폭포 폭포 되어 흐르네 이렇게 폭포되어 흐르네 이 좋죠. 절절절 향수의 선율 폭포되어 흐르네 이렇게 절절히도 되고 절절절도 되고. 그 다음에 대지의 아름다움, 꿈처럼 피어나고, 대지의 아름다움, 대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아까 동산, 동산이 여기서 하면 어때요? 동산의, 동산의 아름다움, 이제 구체적으로 동산의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아까 동산을 생략했으니까, 동산의 아름다움, 여기에 꿈처럼 아, 피어나요? 피어나고, 3434죠? 예, 네. 그 다음에 영원히, 영혼이 살아 아, 숨쉴 살아 숨쉴 이때 영혼이 살아 숨쉴 하고 삼사가 독립되지 않고 어, 지금 생명숲 생명 생명숲 키우네요. 근데 생명숲은 너무 어, 딱딱하지 않나? 인위적이 인위적인 냄새가 나고 딱딱한 것 같아. 아, 영혼이 숨쉬네. 영혼이, 영혼이, 에, 살아, 아, 숨실. 여기서 안 끊어졌단 말이야. 영혼이, 영혼이 살아, 아, 영혼이, 에, 수, 어, 숨, 여, 사, 영혼이 살아, 숨실. 생명, 내면, 내면 숲 키우네요. 생명숲, 내면 숲을, 내면 숲을 키우면 어떨까? 내면 숲 키워내요. 이렇게. 영혼이, 영혼이, 영혼이 꿈틀꿈틀, 영혼이 꿈틀꿈틀 내면 숲 키워내요. 살아 숨실이니까. 살아 숨실 하면 삼사가안 끊어지고 내면 숲으로 간단 말이야. 예. 영혼이, 예. 살아있어. 영혼이 살아있어. 내면 숲 키워내요. 응, 음, 영원이 꿈틀꿈틀, 내면숲 키워내요. 꿈틀꿈틀 할까? 예, 네, 독립시켜버리게. 영원이 꿈틀꿈틀, 내면숲 키워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원이 꿈틀꿈틀 이렇게 독립돼야 된다고. 내면숲을 수식하지 말고. 어 예. 네, 그래서, 내면숲 키워내요. 그러면 3, 4, 3, 4가 되죠. 그 다음에가 아프게. 아프게 메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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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메마른 가슴 아, 맑은 영혼 씻기네 그랬는데 아프게 메마른 가슴 영혼처럼 어, 달래네 아프게 메마른 가슴 아프게 아프게 메마른 가슴 영혼처럼 달래네 영혼처럼, 맑은 영을씻기네 메마른 가슴. 음, 영혼처럼, 영혼처럼, 메마른 가슴을, 이, 아프게 메마른 가슴을, 영혼처럼 다독여? 다독이네? 메마른 가슴. 어, 맑은 영혼 씻기네 영혼처럼 달려네? 아프게 메마른 가슴. 메마른 가슴, 영혼처럼, 영혼처럼 달래네, 달래네. 이런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오뚝선오뚝선 예, 메마른, 메마른이 메가의인가? 메가, 메마른, 메마른. 오뚝선오뚝선 오뚝선 반석,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아, 예술공예술공이좀 너무 무리인가? 예술혼 아닌가? 예술, 예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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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혼 지은손길 예, 지은손길 찰나니, 찰나니, 승화, 승화시킨, 그러면 또수식이니까 시켜, 찰란니 승화시켜, 어, 찰나니, 시가시켜, 그 다음에, 에, 예, 온누리, 온누리, 에, 그리움 꽃 해볼까? 오늘이 그리움 꽃, 오늘이 그리움, 그리움, 오늘이 그리움 들, 그리움 들, 오늘이 그리움 들, 찬란히 송화 시켜, 오늘이 그리움 들, 어,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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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자락, 품자락 마다, 수채화, 수채화 길, 펼치네, 펼치네 어, 됐는데,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음. 자, 아, 우리 인화 님의 시조, 어, 지금 3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뜯어내면 이세 연을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세 연, 네. 3시를 3편 쓰는 거예요. 음, 원래 단소시조, 단, 단시조, 또는 단형시조. 그러면 한편이거든. 근데 여기는 3년을, 아, 지금 계속, 그 3년짜리 연시조를 이윤환 시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다 좋잖아요. 음, 상당히 좋아요. 자, 리듬면을 한번 봐봐요. 리듬면. 뭐, 리듬면을 한번 봐봐요. 아, 리듬면. 자, 새소리 날이 펴고, 음, 온누리는 온누리나 굳어졌나요? 온누리는 굳어진 것같아온누리는붙여 가지고 온누리. 자, 봐 봐요. 아, 1년을 봐 봐. 1년. 아, 1년. 에, 새소리 새소리 날에타고 34죠. 설렘과 속삭이며 34죠. 저너머삼모릉이 34죠. 열정꽃 활짝 핀길 34예요. 절절절 향수의 선율 35죠. 폭포대 흐르네 43. 완벽한 정형시죠. 네, 3, 4, 3, 4, 3, 4, 3, 4, 3, 5, 4, 3이니까 완벽한 정형시를 구축하고 있고 자 2연의 리듬 봐요 2연의 리듬 동산의 아름다움 3, 4 꿈처럼 피어나고 3, 4 영혼이 꿈틀꿈틀 3, 4 내면숲 키워내어 3, 4 아프게 메마른 가슴 3, 5 영혼처럼 달래네 4, 3 그러니까 3, 5, 4, 3 아, 정형시 율격 완벽하게 지켜냈죠 자, 3년, 우뚝선 반석위에 3, 4, 예스론 지은 손길 3, 4, 찬란히 숭화시켜 3, 4, 온누리 그리움들 3, 4, 그 다음에 사계절 품자락마다 3, 4, 아, 3, 5죠. 수차길펼치네 4, 3, 3, 5, 4, 3 지켜냈죠. 한자도 어김없이 정형 시조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형 선율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꾸려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인원 시인은 지금 그걸 해내고 있다는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를 봐봐요. 이미지. 어설길을 진짜 걷고 있는 느낌이 든가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예. 새소리 날에 타고 새소리는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근데 날에는 시각이잖아요. 예. 설렘은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잖아요 속삭인 것은 눈에 보이는 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 지각적 이미지 입체화와 구상과 추상 입체화를 이뤄냈으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실적 형상화의 기법이에요. 저놈머 산모름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열정 꽃이니까, 열정은 추상인데 그걸 꽃으로 구상으로 바꿔놨다가 그 열정이 열정 꽃이 마치 활짝 피어있는 길인 것처럼 이미지를 그려냈잖아요. 그리고 절절절 향수의 선율이, 예? 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선율이 말이죠. 폭포되어 어? 흐르니까 아주 막 격하게 흘러내리는 거죠. 오솔길을 가면서 고향의 그 향수에 젖어 있는가 보죠. 예. 그러면서 어떤 열정꽃이 활짝 핀기를 핀길,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아마 시적과자는 아직도 열정의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2연을 봐봐요. 동산의 아름다움이 꽃처럼 꿈처럼 피어나요. 네. 그리고 영혼이 꿈틀꿈틀 내면숲 키워냈어요. 내면숲이 말이죠. 결코 어, 자포자기의 삶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계속 꿈틀꿈틀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내면숲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메마른 가슴. 음. 그러나 이제 어떤 그리움이라 또는 사랑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 이별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이런 맨 마른 가슴을 아프게, 아프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혼처럼 달래고 있다고, 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년을 봐봐요. 우뚝선 반석 위에, 예, 반석 위에, 애수로는 튀운 손길, 예, 창작의 어떤 아름다움, 그런 손길을 어,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걸 찬란히 승화시켜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리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뭐예요? 사계절 품자락마다 예, 수초악기를 펼치고 있죠. 예,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어, 그리움이 추상인데 마치 사계절의 품자락마다 수초악기를 펼쳐놓은 구상의 세계를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입체화를 시켜 놓고 있죠. 그리고 뭐 시적 형상화 됐죠. 그럼 1, 2, 3, 4, 1, 2, 3년 다, 아, 리듬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화 돼 있고, 그, 어때요?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 실적 영상화 돼 있다면, 응모할 때 아마 입선은 되겠잖아요. 그래서 입선 후에 이제 장려상이냐, 우수상이냐, 최우상이냐, 장원을 놓고 이제 겨루게 되겠죠. 음, 멋지죠? 음, 끊임없이 시조에 도전하고, 시조를 완성시키는, 우리 이인화 님이 있기에 우리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영원히 빛납니다. 그렇죠?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행복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이인화 님을 좀 본받아야 될것 같아. 푸르노스 어? 님, 아정 님, 헌책 님, 사이3 7 님, 내빈유고 님. 세영보다님 꾸준히 쓰고 있고 꿈은 꾸는 자님 낭, 꿈은 꾸는 자만님 막내 우리 막내 <laughs> 우리 막내 막내도 열정이 있, 있는 것 같아 열정과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막내도 어, 틀림없이 작품집을 낼것 같아요 우리 김부배님 열심히 하고 있고 풀빵구리님 다 열심히 하고 있네 본받을 것도 없네 <laughs> 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에, 또 방석에 불을 다꺼버렸더니 이제 춥네. 또 옷도 다 벗어버렸더니 이제 또 춥기 시작하네. 음. 에, <laughs> 이게 이 지금 날씨가 아주 어, 그 어, 오묘해, 오묘해. 에, 옷을 벗으면 춥고 어, 입으면 덥고 음, 오묘합니다. 자, 우리 이나님의 옷을기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25초만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아, 갑니다. 갑니다. 우리 어, 그 김태한의 아름다운 멜로디 보내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세요. 오솔길 이인환 새소리 나래 타고 설렘과 속삭이며 저 너머 산모롱이 열정꽃 활짝 핀길 절절절 향수의 선율 폭포되어 흐르네 동산의 아름다움 꿈처럼 편하고 영혼이 꿈틀꿈틀 내면 숲 키워내어 아프게 메마른 가슴 영혼처럼 달래네 우뚝선 판석 위에 예술온 지은 손길 찬란히 승화시켜 온누리 그리움들 사계절 품자랑마다 수차길 펼치네 아, 우리 인화님이 시교정료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복발,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10배로 늘어날게요. 꼭시조문학상을 문학상,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예. 아, 우리 오르라님 오셨네. 예, 미래의 우리 대통령 오셨네요. 아, 우리 미래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 달밤에 운동도 좀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오르라님 이쁘죠? 예, 이쁘죠? 예 미술관 안내판 10m짜리예요 10m짜리 10m짜리가 길가에 우뚝 서서요 예 이쁘죠 음1 2월 12월 5일날 오시면 이제 아 그림도 감상하고 예맛 맛있, 맛있는 음식 예, 맛보고 그리고 아정님의 찰밥하고 아정님의 시루떡도 맛보고 이렇게 아마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 가족, 가족과 곡성의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구경한다 생각하고, 여행 삼아 오세요. 여행 삼아.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구경하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서로 부담이 없죠. 예. 그렇죠? 예. 미술관만 목적으로 오시지 말고, 예. 자, 그러면, 아, 낭만주통의 문학 토크 글교정 코너에서 지금 안한 분들이 누가냐면, 철원꽃님의 일곱번째 교정작품 낙엽, 꿈과백님의 서른일곱번째 교정작품 가슴마리가 남았는데, 두분다안 들어오셨네요. 네, 철원꽃님안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꿈과백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아, 그리고, 음, 여러분, 그, 내일은, 내일이 며칠인가요? 내일이 며칠인가? 어, 어, 내일이, 내일이 며칠이야?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이, 아, 내일이 서울, 서울 독섬역 지하철 5번 출구에서 보면 SK 테크노빌딩이 있고, 그 SK 테크노빌딩 치아 1층 회실에서 아, 서울 포시런 문학회 오프라인 모임을 갔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아, 모든 그 인터넷상의 아이디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아, 작품 서로 어, 감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정심 같이 먹을 수 있고요. 정심 끝나고 운 좋으면 전통찻집으로 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가 있습니다. 에, 내일 시간 나신 분들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 뚝섬역 어,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에, 내일 포시런 수업이에요. 에, 포시런 수업. 아, 낭만 대통령은 내일 아침 5시 반에 아니지 집에서는 5시에 출발해가지고 서울 가서, 그리고 수업하고, 그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오면 밤 자정이 거의 되더라고요, 자정이. 내일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예. 네. 아, 내일 뚝섬역 5번 출구 앞에 SK 테크노빌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러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음,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약속대로, 음, 공모전 마당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 공모전 마당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 그, 공모, 공모전 소식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아, 그냥, 부담된 분들은 그냥 훑어보시고, 음, 아,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해, 그, 메모를 할 필요 없더만, 그 핸드폰을 보면, 이렇게 그 촬영이 있더만, 촬영. 그 어떤 화면이, 에, 이렇게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촬영을 착각하면 그대로 선명하게 촬영이 되더라고. 근데 LG 것도 있나? LG는 없는 것 같아, 기능이. SK는 있는가 봐. 어? LG, LG 기능도 있나? 착각한 거. 찰칵. 예. 예. 아, 여러분, 그, <laughs> 내일, 헌책님의 아들, 장민중군이, 결혼한대요. 결혼한대요. 음. 시간대가 언젠가요? 오후인가요? 오 오후? 아, 포시는 문학회하고 겹쳐버렸네요. 예. 나는 내일 새벽에 서울 가야 되는데 음. 음. 자 혹시 에, 아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인데 아, 왜포실런 왜 문학회 수업 날짜하고 겹쳐 놨어? 진짜 에, 안 겹치게 짜야지 포실런 수업은 1년 전부터 예약돼 있는데 에, 그잖아 새첫주 토요일이니까 아 그래도 시간 나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세요. 장권 아, 헌책님의 아들 장민종 군이 32살이랍니다. 예, 이분이 내일 오후 4시에 4시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축하해 주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저는 서울을 가지만 축하금을 이미 아정님한테 맡겨놨습니다. 아정님이 잘 전달해 주시고. 예, 제 대신, 에, 두 배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저님이 가면 뭐, 천사가 가니까, 예, 내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치? 예. 자, 그러면, 어, 어딥니까? 결혼식, 식장이 어딥니까? 식장? 예, 식장 좀, 그, 채팅창에 좀 적어 주세요. 채팅창에. 음, 오후 4시라는 거인제 알았고, 음, 오후 4시 에 어디? 아, 끝나고 저녁 식사가 있어요? 오, 좋겠다. 음. 어, 오후 4시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어디? 성정리인가 아니면 광주예요? 아, 어디? 김대중 컨벤션? 아니면 아름다운 컨벤션이라고 있어요? 예, 아름다운 컨벤션? 네. 김부배님이 축하금 보내주신다고? 어. 네네. 예, 제가 신부름 하겠습니다. 네. 아, 광주 아름다운 컨벤션이 어디 있어요? 거기 그, 송정리 가는 길에 있나? 거기 공항, 공항 입구? 공항 입구 쪽에? 예. 아, 공항 입구 쪽에, 맞아. 공항 입구 쪽에 아름다운 컨벤션 있어요. 맞아. 뭐, 기억나네요. 예.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아,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날 아, 오전 10시에는 서울 어, 서울뚝섬역 어, 5번 출구 앞에 SK 테크노빌딩에서 어, 포실런 문학회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요. 오후 4시에는 에, 광주 어,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헌책 장원고님의 어, 아들 32살짜리 아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축하해 주시고 또 끝나면 저녁 식사가 같이 있다니까 아저님은 제 대신 저녁 식사를 좀두 어, 배로 두 배로 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서울 갔다 오겠습니다 예, 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청님 음, 아, 축하의 박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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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하 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예, 공모전 공모전 소식을 빠른 속도로 어,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전 소식 예, 준비됐습니까? 예, 아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또 어, 풀방구리님이 예, 또 인상 쓸지 모르니까. 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풀방구리님은 공모전 소식을 전하면 <laughs> 그냥 어, 가슴이 답답하대. <laughs> 자 갑니다. <laughs> 자 스포츠 인권표 모집 그리고 포스터 모집이 있는데 표니까 표는 주제가 드러나도 돼요. 슬로건은 시적 영상화 쪽이 상을 받고 표는 주제가 좀 드러나더라도 대꾸가 잘 되면 돼요. 34 34 34 34를 맞춰 버려요. 그래 가지고 대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 상금이 40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환경 정보 그 공개 제도 홍보 공모전이 있어요. 아 어, 상금이 300만 원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별로 노력 별로 노력하지 않고 에헤,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리는데 만약 당선되면 300만 원. 어, 이렇게 그 상금을 받습니다그 공모전 음, 마당은 한실문의 창작 어, 카페로 들어오면 다음 카페에서 한실문의 창작 카페로 들어오면 거기 공모전 마당에 돼 있고 거기에 파란 글씨로 링크가 그려져 있어요. 그걸 링크 걸어 놨으니까 글이 들어가 가지고 어, 자세한 사항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상금 300만 원. 그 다음에 한국 사회복지협회 나눔사업. 네이밍 공모전이 있어요. 여기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가연 있죠? 가연 그 결혼 결혼 아마 그 중매를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연 이행시가 있어요. 가연 이행시, 음, 가연 이행시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가연 이행시.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키워드 찾기 이벤트, 아, 이것도 있고요 아, 여기, 파란, 그 클릭하면 링크가 걸어져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시조 백일장, 매월 20일 마감이니까, 아, 17일날, 17일날 응모하시면 돼요. 예, 상금은 300만원, 시조 3편, 단수 시조 3편도 돼요. 연, 연시조 3편도 되고, 예, 응모를 해보세요. 특히 이인화님, 이인화님 응모하시고, 그 다음에 4237님 꼭 응모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배 씨님, 응모하세요. 세웅보다 님, 시조 세편 이상 있는 분, 우리 아정님도 세편 이상 있잖아요. 응모하세요. 응모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보세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 받아보면 좋잖아요. 헌책님도 도전해보고, 우리 핑크마만지도 지금 시조 도전하고 있는데, 한번 해봐요. 떨어지면, 아직 내가 아직 미흡하다는 소리요. 당선되면, 이제 정상에 오른 거고, 자기 평가를 좀 스스로 해보세요. 초보검님도 도전해보고, 풀빵구리님은, 음, 도전, 도전해보면 좋은데, 부담되면, 천천히 하시고. <laughs> <laughs> 내 욕심은 그냥 다 도전하면 좋지. 오로라님 지금 도전하고 있고, 푸르노스님 도전하고 있고, 어, 헌철님도 도전하고 있고 어, 합니다. 특히 4237님하고 어, 이인환님하고 어, 우리 세웅부단님하고김보배님은 지금 시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꼭 해보세요. 아시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가 결혼 장려 캠페인 슬로건. 아, 어, 요거는 누구나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상금이, 에, 상금이 30만원인가? 아닌가? 대명 리조트 무료 숙박권이구나. 오션월드 무료 입장권하고. 그 다음에 2015년 내네 꿈찾기 캠페인 슬로건. 요거는 상금 30만원. 그 다음에 해운도시의 기초질서 슬로건. 요건 상금 30만원. 아, 어,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가, 음, 그 다음에가, 자, 올려볼까요? 올려보면, 음. 자, 올려보면, 그 다음에가, 모바일, 모바일 서울 앱, 캐치 프레이즈 공모전이 있고요. 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용서와 화해 프로젝트, 어, 요게 있고요. 당선된 30명의 작품을 모아서 책으로 내서 인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제주 사산문학상시 10편 어, 상금은 2천만 원이고요. 상금이 세지 않아요. 상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음, 그 다음에 충주문학관 사행시 마지막 11월 시제가 낙엽 한장이에요. 낙엽 한장으로 도전하셔서 장원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장훈을 노려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가 공모전이 얼마나 많은가 봐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가 농민신문 신춘문에, 어, 상금 3배, 경상일보 신춘문에, 어, 상금 3배, 그 다음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상금 5배, 어, 장원은다 지금, 어, 보이죠? 시 5편, 시조 5편, 동아 1편, 이렇게. 경인일보, 어, 시 3편, 어, 상금 300, 경남일보 시세편 시조세편 수필 1편 동한 편, 편 어, 상금 300만 원, 부산일보 시세편 시조세편 동시세편 동한 편, 편, 동시 편, 편 어, 300만 원, 조선일보 시세편 어, 시조세편 동시세편 동한 편 아 500만 원, 한국일보 시세편, 동시세편 동1편 300만 원, 대전일보 시세편 동시세편 동1편 300만 원, 경향일보 시다섯 편 300만 원, 서울신문 시세편 시조 세편 동아 한편 300만 원, 매일신문 시세편 시조 세편 동시 세편 수필 한편 동1편 아, 300만원. 불교신문, 시, 다섯 편, 시조, 다섯 편. 동안편, 300만원. 전북 도민일보, 신춘문에 시서편, 수필 두 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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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가, 아, 그 다음에가, 음, 예, 엄청 많네. 예. 끊임이 없는 끊임이 없어. 끊임이 없어. 어. 이렇게 많아. 음. 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시세편, 어, 시조 동시 동화, 에, 상금 500 한국일보 시 동시 동화, 그 다음에 대전일보 시 동시 동화, 경향신문 시, 그 다음에, 서울신면 시, 시조, 동아. 뭐. 한, 한 시를 여러 곳에 응모는 불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예. 한번낸 시는 다른 곳에 내지 마세요. 예. 한 군데 동, 아, 아, 시를 낼 때는 겹치지 않아야 돼요.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예, 당선, 그, 발표가 돼버렸어. 자기 걸 어디다 냈는데, 아, 이미 이제 당선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 다른 데 내도 돼요. 근데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어디에 낸 작품을 다시 다른 곳에 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은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중복되다가 만약에, 그게 같이 당선됐잖아요. 둘다 취소시켜요. 예, 백발백중 백0로 100 취소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중복 응모하면 안 돼요. 아 일단 응모했다가 거기서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응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중복 응모하면 안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알았죠? 음, 그다음에 매일신문 시시조 동시수필동화 불교신문 시시조동화 전북도민일보 시수필 머니투데이 시수필 소설수기 문화일보 시동화 영남일보 시시만해 요 영남일보는 시 영남일보는 시만해 음. 그 다음에 세계일보 시 세계일보도 심만 하네. 영주일보, 시시조수필. 충청일보, 어, 시동아. 알았죠?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에, 응모, 이렇게 한 50군데 되잖아요, 50군데. 50군데 다 찾아서, 이게 어, 낭만 대통령이 안내하면 이쁘잖아. 그죠? 참내님 들어오셨네? 참내님 처음 들어왔나요? 아 우리 카톡 친구네 카톡 친구인 우리 찬네님 들어오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네님을 위해서 소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아프리카 TV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있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있고요 표현 기법 코너가 있는데 표현 기법 코너에서는 아주 유명한 상을 받았던 작품들을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거기서 한수 배우는 시간이죠 글 교정 코너는 각자 여러분들이 보내온 시를 또는 작품들을 동시나 시조나 아 시나 동화나 이런 작품들을 아 이렇게 문학 코치인 낭만 대통령이 아 같이 토론하고 교정해주는 코너고요. 명작 감성 코너에서는 아 우리들에게 잊지 못할 유명한 작품들을, 한그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한수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프리카 TV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우리 찬내님도 어, 글쓰기에 도전해서 꼭 여러분 에게 찬내님의 이름을 낙은 시집 또는 동화집 또는 시조 시집 또는 동시집에 도전하도록 도와주는 코너가 바로 낭만 대통의 문학 토크입니다. 안내가 됐습니까? 예. 언제라도 놀러 오세요. 올려오시고 여기 아, 지금 있는 분 중에 거의 아, 60%는 기성 시인이시고요. 어, 나머지 한 40%는 이제 시를 도전하고 있는 어, 작가를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어, 추천 안 하신 분 있나요?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해 주시고, 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이번에 12월 5일 개관할 어, 낭만 대통령 박덕은의 미술관 어, 길, 길 옆에 있는 어, 10m짜리 대형 간판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랑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이번에, 몇 점인가? 아, 59분 됐네요. 자, 자정이 다 됐는데, 음, 자정이 다 됐는데, 에, 이 동시에 한편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어, 서울을 또, 어, 갔다가, 또, 어, 서울의 에, 그 포시런 문학회 오프라인 모임, 독삼역 음, 5번 출구에서 보이는 SK 테크노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마무리로 해양문학상 아, 동시 당선작 아, 하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양문학상 3회 동시 당선작인데. 아까 그 구룡포 아이들의 연작입니다. 은희의 바다인데 요것도 김현욱 시인이 쓴 겁니다. 아 여기에 그곳까지가 밑에가 파도 파도가 안고갑니다가 아, 마무리에요. 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구룡포아이들 동시 해양문학상 동시 당선작입니다. 예 구룡파이들 예. 1번은 아까 했고요. 이번에 2번, 음, 두 편째 시입니다. 자, 1년, 어버이날 아침. 은희는 가방에 카네이션을 넣어 바닷가로 갑니다. 아빠 받으세요. 카네이션 한 송이 파도에게 붙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바닷속 어딘가 뱃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까지. 은희의 카네이션을 파도가 안고 갑니다. 은혜 네. 아빠가 바다에서 어, 죽었는가 봐요. 어부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가지고 은희라는 아이가 예, 바닷가로 가서 바다에 카네이션을 파도에 띄어보내는 아, 이런 내용이네요. 음. 어버이날 의는 가방에 카네이션을 넣어 바닷가로 간다고. 음. 아빠 받으세요. 카네이션 한 송이 파도에게 붙인다고. 파도에게 카네이션을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시적 형상화 된 거죠. 음. 단순한 서술은 아니잖아요. 카네이션 한 송이를 파도에게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우체통에 넣어서 편지를 붙인다 그러면 소설이겠죠. 근데 바닷가에 가서 카네이션을 카네이션 한 속이를 파도에게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실적 영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마무리 아파 받으세요. 아파 사랑하여를 중간에 넣고 마무리 바닷속 어딘가에 멋있다고. 뱃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 이곳에서 상을 받았네요. 예. 예.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 예. 같이 모여 산다는 그곳이 있는가 봐요. 되게 그 알아 알아도라고 그러잖아요. 알아도 음. 은혜의 카네이션을 누가 파도가 안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은혜의 카네이션을 파도가 그 뜻을 알아듣고 안고 안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퍼스네피케이션 의인화를 이뤄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적 형상으로 봐야죠. 에. 은희는 가방에 카네신을 넣어 바닷가로 간다 하면 그냥 서술이에요 만약 이서술로 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어, 동시가 안 되고 아마 그냥 음. 그냥 일기가 될 뻔했죠. 그런데 카네신 한송이를 파도에 붙이고 그리고 바닷속 어딘가에 뱃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까지 누가 파도가 은희의 카네신을 안고 간다고 하는 이런 어, 포슨의 비케이션. 예, 의인화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또한 송이를 카네시아 한 송이의 파도에게 붙인다고 했으므로 시적형상을 이루어 냈고 그러니까 일단은 동시로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받아 냈고 그리고 어, 해양문학상 동시 당선작으로 어, 영광을 얻어, 얻었던 거죠 내용은 참 그렇죠 슬프죠 슬픔을 어, 잘시적형상으 해냈죠 찡한 그 무엇 그렇죠 예. 어쩐지 찡한 금 옷이 있는 바다 소재를 잘 소화해냈으니까 세월호 시에 바다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해양 문학상 답다고 오르나님이 상 수상 다섯 개를 탄 오르나님도 칭찬하고 상을 여덟 개를 탄 우리 푸르노스님도 칭찬을 한걸 보니까 시가 상 받을 만하다네요. 여러분. 음. 아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아, 예쁜 상을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 아, 해양문학상 동시당선작을 선보임으로써 오늘 명시 명작감상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한 어, 서너 시간 차고 일어나서 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어, 그리고 어, 서울로 가서 에, 뚝섬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SK, SK 테크노 빌딩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서울, 어, 포실험문화계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음, 편한 쉼, 편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빵우리님, 이인화님, 아, 초보검님, 꿈은 꾸는 자마님, 막내, 우리 세용보다님, 레빈유거님, 음, 핑크마마니. 아, 막내, 막내 지기를, 박탈당한 <laughs> 핑크마마니. 아, 우리 내일 아드님의 결혼 때문에 설레고 있는 헌책님, 우리 프로노스님 아, 오로라님, 오늘 처음 와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찬내님, 우리 시조로 그냥 박차를 가고 있는 우리 4237님하고 이인화님, 생무다님. 아,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사주신 내빈유고님 그리고 시교정료를 사주신 우리 김부배님 300개나 사주셨네요. 세웅부단님, 이인환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 겨 앞으로 3년 이내에 꼭 재산이 10배로 늘어날 겨. 그리고 국지관 문학상을 타게 될 겨. 믿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어, 또음 아. 아, 우리, 예, 아, 우리 또, 음, 아, 우리 풀방구리님이풀방구리님또 별풍선 10개 수하시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아, 이게 10개, 별풍선 10개의 의미가 10년이 가도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대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변,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는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마음 편히 예, 행복하게 보내시 예, 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l o s o f a r i e i l e fine. e s t